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7면 어간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구약의 기록들은 모두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역사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역사의 방법을 택한 성경에 이 남겨진 기록들은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과 내용을 역사서라는 방법으로 남겼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꿈도 논리도 상상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어나는 사실, 이것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사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럴 수 없는 경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현실을, 반복되는 사실을 역사에 담으셔서 그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구약의 역사를 읽어야 맞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로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이 결론, 그때는 왕이 없었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라는 결론이 가지는 혼란, 당황, 절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한 백성을 그 약속을 담아내고 승리케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단계로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조가 서는 이래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구약 역사에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섭리는 출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일을, 이 큰 일을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룰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지 않은 신화적이지도 영웅적이지도 않은 한나와 엘가나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성경 보던 시절에 한나와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단다. 이런 절정을 만들려면 그저 열심 있고 진실하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겠지만 역사란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철저한 인과관계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움켜쥐고 있는 그 가장 큰 힘은 권력입니다. 역사는 힘을 가진 자의 논리로 진행되어 온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 역사가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리 생각해서 역사는 섭리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쉽게 조화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 세상의 힘의 논리와 이 신의 섭리 둘을 조화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둘을 나누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하루는 신의 섭리로 살고 나머지 날은 힘의 원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둘이 섞여 있을 거라고는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게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가장 못 알아먹느냐? 포장지가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고기 먹는 것이 귀해서 그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이렇게 반근 사는 게 바빴는데 어디에 담아줬을 것 같습니까? 그걸 아시는군요. 신문지가 고기를 만들었다고 국 끓일 때 신문지까지 넣는 집은 없었을걸요. 그렇죠? 역사는 신문지고 그 안에 뭘 담느냐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신문지에는 고기만 싸지 않습니다. 신문지에는 뭐도 쌉니까? 쓰레기도 신문지에 싸서 버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읽어낼 신앙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깨우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고 자기의 인생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서를 읽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이 권력에 관한 역사적 그 편견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동원하기도 하고 무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민족주의를 동원하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갖다가 권력을 위해서 갖다 쓰고 그 권력은 언제나 폭력으로 변합니다. 역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읽어내고 역사를 읽어내다 보면 그것이 신의 섭리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어떤 논리도 허용하지 않고 확실하고 단순하고 분명한 집념이 됩니다. 독선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겉으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시간을 끄시는지 왜 우여곡절을 그리고 말이 안 되는 모순과 충돌과 의심과 불안을 허락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차근차근 그것들이 갖는 부유함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 깊이를 이제 읽어가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6편으로 가시면
이런 유명한 찬송시가 있는데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런 찬송시가 있고 이 찬송시가 시작이 이랬던 것 같이 마지막도 결호도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백성 밑에 줄치고 남포 교인 이렇게 써놨어.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운데는 6절부터 46절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바보같이 굴었고 못나게 굴었냐로 꽉 차 있습니다. 한마디의 칭찬도 변명의 여지도 없이 출애굽 때 홍해 앞에서 지랄던 거,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한 거,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우상 만든 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저 자손들은 건강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불평하고 운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고 고생한 것, 그 내용이 전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을 것을 앞뒤에 뭐라고 시작했다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했다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끝도 뭐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냅니다. 가운데는 말도 못할 소리를 써놓고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읽어봐도 사실인 이야기를 이렇게 괄호로 묶듯이 앞뒤로 할렐루야로 묶고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에 기가 막힌 것들은 대표적인 것으로 민수기 20장 찾아가시면 이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안에 나열된 여러 바보짓들 중에 그저 하나일 뿐인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십시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용을 알겠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는데 뭐라고 아우성을 쳤죠?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애굽에선 왜 꺼냈냐? 홍해는 왜 건넜느냐? 우리가 그때는 송아지 만들어서 죽을 때 그때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 모세에게 덤벼들었다가 죽었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시대의 말로 해볼까요? 6.25 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괜히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이 꼴 본다. 이런 원망을 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지간히 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제 모세가 성질이 나서 반석을 치죠. 물은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내려옵니다. 네가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는 명하는 것과 반석을 치라 하는 것에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 싶습니다. 아까 본 시편 106편으로 돌아가면 이 내용이 그 중에 섞여 있습니다. 거기 우리에게 그게 무엇이었을까 상상할 수 있는 거기 하나의 단초가 있습니다.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못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XXXXXXX들아 너희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와서 밤낮 하나님 앞에 너희 불평하는 거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잘 먹고 XXX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그때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때 우상 숭배하다 죽은 자들, 반항하다 죽은 자들 속에 있는 게 낫지 살아서 이게 뭐냐라는 백성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라고 하지 마라. 내 백성이다. 그러시는 장면입니다. 다윗 왕조를 일으키는데 누굴 쓴다고요? 한나와 엘가나. 한나는 뭐죠?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지만 자식이 없어서 분합니다. 왜 분하죠? 분인 나가 넌 자식도 없잖아 거든요. 참을 수 없습니다. 뭘 갖다 줘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자존심 빵꾸난 거는 메꿔야 됩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여인 하고 이런 말 하는 바보. 여보 남편이 잘해주면 자식 10명보다 낫잖아.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영감 하고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뭘 한다고요? 다윗 왕조를 세우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는 일을 이 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현실적인 적용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적 조건이 이 사람들보단 아마 나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 아닌 것 같은 얼굴을 이만 못하다고요? 더 이상 못나기도 어렵습니다. 더 이상 아닐 수도 없습니다. 역사가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강점하고 6.25가 터지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글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건 인과관계로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피난 온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못 믿게 해서 왔습니다.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사방 60리가 우리 땅이었던 지주였는데 그거 다 놓고 뭐 하나 때문에 왔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왔습니다. 요새 와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괜히 내려왔나?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 교수가 사무엘 주석에 쓴 이런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서 본문에 보존되어 있는 해석이 예술적 담론을 가진 공동체를 소집하고 일깨움으로써 그것에서 권력과 개성 그리고 섭리에 대한 논쟁이 종결되고 또한 이 요소들이 모두 삶의 구성인자로서 주목받고 존중되며 기념되기를 바란다. 알아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한다는 겁니다. 걱정 말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시기적절한 어떤 지혜와 결정과 고민과 기도가 있을 수 있는지 없을 수 있는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랍니다. 한나는 단 뭘 위해서 기도하죠? 분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뭐 다 관심이 없고 주기만 하면 바치겠습니다. 바칠 걸 왜 달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하나 풀려고 이 원한 넌 자식도 못 낳지 이거 하나 풀기 위해서 가서 매달립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고 기도의 여인이고 그다음에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죠. 우리 문 중에 먼 선조고 한 시들이 아니요 성경은 그런 얘기할 의도가 없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다만 현실적인 어떤 응어리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하고 그의 기도로 시작했다. 그리고 아내 하나 만족시킬 수 없는 이 남편 하나 갖고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현실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조건은 그것보다 좋으면 좋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필수적인 한 부분이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엘가나와 한나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다음에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아마 인류 역사상 기억될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는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리고 모든 민주주의 진영에서 그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인종차별을 철폐했으니까요.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위대했으며 그는 타협을 잘했으며 타협을 일을 하다 말은 타협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을 모두의 타협을 이끌어내어 동참하게 만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자기 아버지를 평생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물론 링컨입니다. 그야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성 말고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토마스 링컨입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그 윗조상은 모릅니다. 그의 전기를 지은 작가들도 그들의 족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링컨이 이런 족보 없는 집안에서 너무 어려운 형편을 지나왔기 때문에 비관적이고 소심하고 숙명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비전과 꿈과 낙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소심하고 비관적이고 숙명론자였다고요. 그는 왜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이길 수 있었냐면 원래 인생은 그래 라고 체념했기 때문이었답니다. 기도하는 백악관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훨씬 크게 기도 안 하는
때서부터 시작합니다. 링컨은 독실한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가 기독교인이어야 기독교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내비두십시오. 농담을 잘하는 약간 경솔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수려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스개 농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바로 거기다가 뭘 담았다고요?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의 하나의 획을 긋는 인종차별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링컨은 못생긴 사람의 전형입니다. 아, 균형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작품 만들다 남은 짜투리로 이제 엮은 겁니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섭리는 이상한 데 담깁니다. 마구간에 담기지 않습니까? 예수가 마구간 구유에 누입니다. 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늘 포장지 싸움을 하다가 내용을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술적 담론을 가진 공동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술이라고요? 신학적인 용어를 하면 창조적 담론입니다.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창조, 구원, 부활, 기적, 감사를 담아내는 데가 교회죠. 여러분 각각의 존재입니다. 인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 그런 운명을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적 완료,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직 영화롭게 완성되지 않았으나 영화롭게 하신 우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애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십시오.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월터 브루그만의 하나의 글을 더 인용을 하죠. 성경에 있는 살아있는 단어는 삶과 해석에서 우리들의 얼어붙는 응결을 거부한다. 그것은 해석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놀라움을 지속적으로 기대하며 이제 본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게 한다.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았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알았다고요? 더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과관계에 묶여있지 않으십니다. 그 질서를 파괴하지도 거부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시면서 거기에 더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시니까요. 구원자이시니까요. 없는 것을 만드시고 잘못된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 앞에 증거를 세우신 우리 아버지, 그가
우리의 존재와 운명과 인생, 현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단 하나의 요구는 이거였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눈물이 그렁그렁 나서 껴안는 것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책임입니다. 무슨 책임? 네 존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용하고 타인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용하라. 네 본분을 해라. 네 자리 지켜라. 그 사람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아무래도 좋다? 아니다. 열심히 살아라. 울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자신의 삶을 살며 체념하거나 외면하거나 분노하거나 무엇보다도 자폭하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떠넘기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자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가장 위대한 것 담으신다고 항복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크신 약속과 복 주신 운명을 확인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